쪽파 종구 쪽파 씨앗 캐는 날입니다. 보통 쪽파 씨는 종구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파리가 쪽파 이파리가 누렇게 반 정도 되게 되면은 쪽파 씨를 캐게 되는데요. 쪽파도 씨가 꽃이 핀답니다. 여 위에 이렇게 요게 대파만 씨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쪽파도 이렇게 꽃을 피운답니다. 이게 이제 이 정도로 쪽파를요. 여기 한번 캐볼까요? 쪽파 요게 하나 정도 심은 건데요. 요거를 뽑아볼까요? 와, 털으면은 엄청 더 실실해요. 와,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이 조금 더 있다가 쪽파를 캐도 되지만 저는 심는 시기가 조금 일찍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게 이제 쪽파를 하나를 심으면은 이렇게나 크게 하나에서 보통 한 몇 개 정도야 이게 한 15개에서 15개도 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쪽파 하나 이렇게 심을 때 어머 완전 대박 완전 15개에서 20개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가뭄 장마철 되기 전에 쪽파를 종구를 씨를 캐는 건데요. 제가 항상 요렇게 쪽파 종구 씨는 직접 요렇게 캐가지고 쪽파를 심는답니다. 캐기 전에 요렇게 영상 찍으면서 요 자리에 뭐를 심을까 지금 궁리 중입니다. 요 옆에는 제가 고추를 심었고요. 고추를 심었고 요게 종구 씨 뽑아내고 나서 요 자리에 뭐를 심을지는 비밀. 여기는 땅콩 심었고요. 땅콩이랑 대파씨랑 이렇게 물도 주면서 요즘 가물어 가지고 고추에 이렇게 물주기를 한답니다. 올해 고추가 그래도 죽는 건 죽고 사는 건 살고. 와, 날씨는 비가 한바탕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쪽파 캐는 날에 영상 찍으면서 한 바퀴를 삥 돌겠습니다. 쪽파 캐다가 조금 힘들으면 이렇게 영상을 찍으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와, 하우스로 가볼까요? 하우스 고추는 어떻게 됐나? 이쪽에 와, 할미꽃은 항상 씨앗을 봤는데도 또 생기고 그래요. 요거는 할미꽃이고요. 제가 이제 할미꽃이 요렇게 되면은 할미꽃 씨앗을 받는 거랍니다. 바람에 살랑살랑살랑 바람이 불면서 사시타 데이지 꽃도 엄청 예뻐요. 예쁘죠? 요쪽에 딸기를 심어놨더니 일하면서 딸기는 실컷 따먹어요. 이게 약도 안 준 거기 때문에 요렇게 있죠. 톡 타서 딸기 보이죠? 톡 타서 맛있어요. 여기 딸기 보이죠? 약 안 준 거기 때문에 이거 톡 타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와, 사 먹는 딸기하고 완전 틀려요. 직접 집에서 이렇게 키워서 딸기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하우스 고추는 어떻게 됐나? 하우스 고추로 가고 있습니다. 하우스 고추는 죽는 건 죽고 사는 건 살고 사는 건 살고 죽는 건 죽고 그런답니다.
이파리가 오글오글오글 된 게, 된 것이 많으네요. 이파리가 오글오글오글. 벌써 고추는 한쪽에서는 열리기 시작하고, 요런, 고추가 열리기 시작했네요. 와. 작은 고추들. 열리기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죽으면 캐고 다시 심고, 죽으면 캐고 다시 심고. 그랬답니다. 그러고 있답니다. 바우세미 농원 텃밭 농사. 바우세미. 이쪽에 생채를 심어놨더니요. 이렇게나 쌈은 실컷 집에서 뜯어먹는답니다. 쑥갓도. 생채도 이렇게 잘 됐어요. 나 농사 잘 짓는 것 같아요. 농사. 진짜 농사 잘 짓는 것 같아요. 와. 날씨 좀 볼까요? 어? 3분 영상이라 찍는다 그러면서 오늘도 벌써 5분 영상이 됐네요. 위로 올라가면서 오늘 무슨 일이 했냐면요. 제가 여기에 싹 풀들을 망초대를 싹 뽑아줬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뽑아줬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꽃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갖고 만약에 애초기로다가 잘라내면은 이 꽃나무들이 자라는 꽃나무들이 다 잘라져요. 이거 내 흔적, 잡초 뽑은 흔적. 망초대 그래서 일일이 제가 더 힐링을 했답니다. 힐링이 손운동. 손운동 힐링이라는 여기에 망초대 있는 거 싹 뽑아냈어요. 와. 성모님. 자, 좀 쳐다보세요. 찰칵 크고. 인증샷 찍고요. 여기 위에는 무 널어놨을게요. 제가 고사리를 내려놨다가지고 고사리 말리는 중이랍니다. 와, 엄청도 잘 말라요. 처음에는 고사리 많이 날 때는요. 하루에 한 500개 정도 따다가 그 다음에 300개 정도 따다가 200개 정도 따다가 오늘은 50개 땄어요. 그래서 쌤이야. 여기 클레마티스 꽃이 이제 제법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된답니다. 와, 예쁘죠? 세미하고 까미하고 오늘 목욕 시켜줬는데요. 세미야! 아유, 제가 호수 돼가지고 목욕을 시켜줬더니요. 세미! 까미! 아, 그래도 제법 짖기 시작하네요. 아, 이쪽에는 이제 이쪽에 애초기로다가 쫙 잘라냈어요. 길 깨끗해졌어요. 완전 꽃길이 되었답니다. 여기에 완전 꽃길이 돼서요. 여기 꽃 피면 엄청 예뻐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런데 이쪽에도 붓꽃 아이리스 이게요. 은근히 예뻐요. 이쪽에 쫙 있는 건데요. 이게 요렇게나 예쁘답니다. 아이리스. 예쁘죠? 이게 집 주위에 딱 있어요. 요거 자랑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8분 영상이로다가 3분만 찍는다 그러고 요렇게 찍다 보면은 10분이 가네요. 요거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주위에 엄청 많이 이쪽 저쪽에다 심어놨더니 와 진짜 완전 예쁘네요. 완전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바오세미 농원에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아니다 참나물까지 찍어야지 된다. 오늘 참나물 몇 킬로 할게요. 그냥 뚝딱뚝딱 제가 잘라놨는데요. 키로수로다가요 20킬로를 한 거예요. 참나물을 제가 장아찌 만들려고요. 지금 이제 준비하다가 와 근데 이쁘긴 예쁘네요. 꽃나무들이. 쌤이야! 엄마. 엄마. 그러면은 너무 웃기는 게. 도망가! 그래도 너랑 놀아줄 시간은 없어요. 엄마가 바빠요. 이거 찍다가 오늘 금요일 날은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난타 배우는 날인데요. 난타. 얼른 부지런 떨다가 난타 수업하러 가야지 돼요. 와, 이쪽에 길 정비한 거는 제가 이렇게 쫙 하고 물을 줬답니다.
엄청 좋아요. 근데, 아, 그런데. 아, 제가 이제 한 바퀴 삥 돌았으니까, 오늘도 9분 영상이 아닌, 10분도 더 훨씬 낫게. 아, 여기 물 줬어요. 물 주는데,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엄청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쪽에 화분에 클레마티스 꽃도 다 이렇게 활짝활짝 폈네요. 와, 이쪽 저쪽에 클레마티스 꽃이 한창 한창 피고, 클레마티스 꽃. 우리 집에 클레마티스 꽃. 여기 화분에다가 해놨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클레마티스 꽃이 핀답니다. 꽃이야. 노란 메발톱 꽃. 드디어 예뻐요. 노란 메발톱 꽃. 바우세민 농원에는 노란 메발톱 꽃도 있답니다. 카라꽃도 예쁘지만 요거는 카라꽃. 그래서 영상 찍으면 잠시만요. 요게요. 와, 제가 오늘 취나물 한 건데, 참나물 뜯은 건데요. 이게요, 이제 애초기로 자를 거건데, 제가 자르기 전에 애초기로 자르면 하나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나시로다가 쏙쏙 베어왔어요. 요거. 근데 요걸로 장아찌 만들면 맛있더라고요. 요게 몇 킬로냐면은 저울로 달아보니까 예, 10kg, 예, 10kg, 15kg 해가지고 25kg. 아, 참, 저 너무 부지런하지 않나요?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아, 자랑질도 하면서 지금 어디로 갈게요? 클레마티스 꽃 있는 데로다가 가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나 11분이 벌써 지나네요. 바오세미 동산에서 힐링하면서, 여기다가 심어놓은 생채도 엄청 예쁘게. 오늘 요 아래 다풀 뽑아줬고요. 제가 손으로 직접 풀을 뽑아줬답니다. 아사기꽃도 쑥쑥쑥쑥 잘 자라네요. 그리고 더덕도 잘 자라고요. 더덕 좀 보세요. 오이는 이제 줄을 이제 연결을 해줘야지 되겠어요. 지주대 박아줘야지 되겠어요. 와, 더덕 좀 보세요. 더덕. 쑥쑥 줄 타고 올라가는 더덕. 와, 제가 여기로 가는 이유가요. 저 빨간 거 보이죠? 클레마티스 꽃 보여드리려고 오는 건데요. 클레마티스 꽃 보기 전에 이쪽에 작약. 분홍 작약인데요. 이게 은근히 예뻐요. 어제는 한 송이만 폈더니 오늘은 엄청도 많이 폈네요. 예쁘죠? 예쁘죠? 와, 송이들이. 데이지 꽃도 구경하세요. 5월 때서부터 되면 데이지 꽃서부터, 바오세미 동산은, 바오세미 농원은 꽃 동산이 된답니다. 요것이 사스타 데이지 꽃이에요. 예쁘죠? 지금서부터, 잠깐만요. 알리움도 좀 찍고요. 요 꽃은 알리움 꽃이랍니다. 알리움. 예쁘죠? 이게 다 빼서 한 7송이 정도 피는데요. 나중에 피면은 수박만 해요. 클레마티스 꽃이에요. 엄청 예쁘죠? 며칠 전까지 한 20송이만 피어있더니 지금은 원, 투, 쓰리, 포, 하이브, 섹스, 세븐, 에잇, 나인, 텐 해가지고 15자를 세어보면 엄청도 많이 피어있답니다. 근데 보기보다 예뻐요. 그래서 집에서 실컷, 꽃 구경은 실컷 하고 있답니다. 요 꽃이 클레마티스 꽃. 클레마티스 꽃. 이름이 오세요. 클레마티스 꽃. 사람들이 와서 저희 이제 농원에 오면은 저 꽃이 무슨 꽃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클레마티스 꽃이에요 하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여기에 넝쿨 타고 올라가는 클레마티스 꽃. 의아리라고도 하는데 의아리 큰 꽃, 의아리. 이쪽에 분홍꽃이 이제 질기 시작하면서 이쪽에는 이제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클레마티스 꽃. 엄청 예쁘죠? 와.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우러져가지고.
너무 예뻐요. 보라색, 여기는 보라색. 정말로 예뻐요. 정말로 예뻐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붓꽃이 활짝활짝 피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어? 오늘도 15분 영상으로 벌써 갔네요. 핸드폰만, 핸드폰으로 영상 사진만 찍었다 하면은 이래다가 찍는 건데요. 이쪽에 목단, 하얀 목단 좀 보세요. 와, 요거 이제 질라고, 그래. 금방 15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요쪽에 이제, 붓꽃. 붓꽃은 은근히 예뻐요. 색상은 여러 가지고요. 예쁘죠? 와, 오늘도 15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쌤입니다. 이쪽에 소나무 타고 가는 쭉쭉 빵빵 올라가는 여기 제가 풀 다 뽑았어요. 여기에 있던 거 풀 소나무 작품 소나무로 해놓은 자리 풀 다 뽑고 깨끗해졌어요. 소나무 타고 요쪽 소나무는 또 이렇게 색상이 예뻐요. 오늘 16분 영상 찍으면서 바오세미에서 바오세미 농원에서 힐링했답니다. 텃밭 농사이고요. 영농 일지이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클레마티스 꽃.